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가다랑어를 두껍게 깎은 아츠케즈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다랑어를 훈연 후 얇게 깎으면 가스오부시라고 부릅니다. 타코야끼 위에서 하늘하늘 움직이는 제품도 보셨을 것 같은데요. 0.01로 얇게 깎아 만든 제품도 있습니다. 하나 가스오부시라고 부르며 육수용처럼 두껍게 깎은 것이 아니라서 덮밥이나 미소시루 위에 고명으로 올려 먹으면 훈연한 가다랑어의 맛을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츠케즈리는 말 그대로 두꺼운 상태의 가스오부시를 말합니다. 공장에서 두껍게 깎는 이유는 다양한데요. 식당 주방과 이야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가루가 생기지 않는 것이 장점이라 맑은 국물을 만들 수 있고 더불어 깊은 맛을 내기 좋다고 합니다. 무조건 두꺼운 제품에서 깊은 맛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앞서 포스팅한 가스오부시 종류 중 혈압육이 많은 소다가츠오를 주로 가공한다고 합니다. 소다가츠오가 국물용으로 추천받는 이유는 다른 가스오부시보다 맛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이기도 합니다. 타우린이나 알라닌은 배 이상 높게 들어있고 로이신 글루타민산도 마찬가지로 2배 정도 많은 양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맛성분도 많은 관계로 소다부시가 선호되고 골라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반 가스오부시는 크게 아라부시와 카레부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다부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부시는 곰팡이를 피우지 않고 훈연 후 바로 만든 것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종류입니다. 반면 카레부시는 곰팡이까지 이용해 가다랑어의 수분을 최대한 없앤 제품입니다. 보존성이 획기적으로 올라가겠죠? 그 과정에서 아라부시에는 없는 감칠맛도 생기고 맛도 부드러워지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카레부시도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곰팡이를 피우는 시간에 따라 다르고 가격도 올라가 가스오부시 종류 중에서는 최고급품으로 불리고 쳐주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당에서 아라부시를 깎은 제품을 육수용이나 구명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카레부시는 일본에서도 사용하는 곳이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원산지나 공장 주변의 소바집은 좀 더 값싸게 구할 수 있겠는데요. 너무 부럽습니다. 종류가 다른 가스오부시를 섞은 육수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다부시 1에 가스오부시 1, 사바부시 1이 가장 좋다고 알려져 있고 여기에 멸치를 섞어 시원한 맛을 더하기도 합니다. 1리터의 물에 각 20g씩 60g을 넣어 만들어 보세요. 모두 얇게 깎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두꺼운 것도 섞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츠케즈리는 20분 정도 끓여야 합니다. 물을 10리터라고 하면 5%의 가스오부시를 사용하면 좋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거나 많아도 상관없는데요. 가게가 위치한 지역의 손님들이 친숙해하는 선에서 만들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이 팔팔 끓으면 아츠케즈리, 두꺼운 제품부터 먼저 넣습니다. 재료를 투입하면 물이 끓었다 멈추는데요. 다시 끓어오르면 불을 낮춰 바닥에 기포가 오르는 정도로 맞춥니다. 불을 줄이고 거품 걷기를 20분 지속합니다. 20분이 되었다면 얇게 깎은 가스오부시도 넣고 불을 끈 다음 거품이 생기면 걷어주세요. 뜸 들이듯 5분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가루 없이 깨끗이 거르면 완성입니다. 정리하면 두꺼운 아츠케즈리 부시는 얇은 가스오부시와 섞어 육수를 만들 수 있고 사바부시 고등어, 소다부시 등을 섞어 복잡 미묘하면서 조화로운 맛의 육수, 천 연조미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